유럽이 왜 평화를 누렸습니까? 2차 네. 대전 뒤에. 네. 독일이 과거사 청산을 깨끗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예. 그럼 유럽은 왜 과거사 독일이 청산했느냐 하면은 독일이 뭐 유난히 착해서가 아닙니다. 네. 그 프랑스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그 전 유럽이 다 독일 침략에 협력했던 그건 협력자라 그럽니다. 독일에서는. 아. 친독 협력자. 아. 콜라보라토르라는 네. 불어로. 네.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네. 레이터죠. 네. 영어로. 그 협력자를 유럽에서는 깨끗이 청산했습니다.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친일파를 네. 깨끗이 청산 다 했어요. 예. 그리고 독일에게 경고를 했어요. 앞으로 너가 또 이러면 우리는 너 안 도와준다. 너하고 무협도 안 한다. 그러니까 독일이 과거 청산을 안 하면은 독일이 망하게 생겼어요. 경제가. 못 살게 네. 생겼어요. 네. 예. 경제 그 예. 배어 속에서. 그래서 이제 독일이 과거 청산을 다 했거든요. 네. 그럼 아세아는 어떠냐. 미국의 보호 하에서 일본도 전범을 처리 안 하고 모든 아시아 나라들에서 거의 다가 친일파 정권이 들어섰단 말이에요. 특히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그대로 옹호해주고 관료를 그대로 쓰게 한 것이 네. 바로 미군정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과거사 청산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안 한 겁니다. 그럼 뭐냐? 우리의 죄예요. 역대 이승만, 박정희, 전두환 정권 모든 이 수구 정권들이 윤석열이 좋아하는 그 지도 대통령들, 어? 그 대통령들 지금 성조기 들고 이번에 일장기 들고 환영했던 네. 그 일부 국민들이 좋아하는 네. 그 대통령들 다 쫓겨났거나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우리 민족사에 오욕을 남겼던 대통령들 그 지지 세력들입니다. 그 세력들에 의해서 일본이 그걸 믿고 과거사 청산을 안 한 겁니다. 네. 그걸 우리가 알고 네. 과거사 청산 얘기를 해야지 네. 세상에 과거사 청산 안 하고 아빠 올바른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? 과거사 청산 해야 올바른 미래가 서는 거예요. 예.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빚 있으면 갚아야 그렇죠. 교육 관계가 되는 거죠. 네. 옛날 거, 그래, 옛날 거 너 받지 마라. 내 그 돈 떼먹을 테니까 앞으로 잘 지내자. 그럼 듣겠어요? 형법에는 듣겠습니까, 그게? 그렇죠. 완전히 얼그러지는 거죠. 말이 안 되죠. 친구 관계도 완전히 얼그러지는 예. 거죠. 예.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죠. 예. 예.